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스페셜 던전 좀 늦었는데요. 7월 29일차 예, 스페셜 던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기파랑인데 제가 기파랑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지금 얻어놓은 모습입니다. 30짜리 있고요.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맨날 똑같긴 한데 아직도 스페셜 던전 어려움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찍고는 있는데요. 또 지금 반격률이 얘가 지금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좀 체감도 한번 해볼 겸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 일단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플스를 좀 다 찍으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아직 플스 찍기 전까지는 저는 뭐 루비를 지금 한 두 달 동안 한 두 달? 한 몇 달 동안 지금 두 달 아니고 한 달 정도? 두 달 랩하고 한 달 정도를 지금 루비를 지금 열쇠만 계속 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풀스도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고요. 지금 이제 뭐 이번 주에 하나 찍고 다음 주에 하나 찍고 해가지고 다 찍을 것 같긴 해요. 김파랑 능력이 뭐였지? 깜빡거리네. 뭐였지? 김파랑 능력이. 자, 뭐 일단은 네 쿨증 이용하고요. 좀 일찍 찍어가지고 일찍 올려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뭐야? 뭐예요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저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요. 뭐지? 스킬을 모았네? 자, 또 예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능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페셜 던전에서 예능은 싫은데 저도 예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난감하고요. 변신하자. 변신한 게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야지. 자, 샤오 혼자 쿨증이 아마 딸릴 건데요. 샤오 혼자는 분명히 딸릴 건데 일단 뭐 모르겠네. 일단 벌써 2턴이고요. 상대 반격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를 숙지해야 됩니다. 하긴 하네. 이제는 스페셜 영웅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을 이제 도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. 이제는 저도 이제 억지로 안 만들고 웬만하면 이제 없으면은 그냥 보통으로 좀 돌 생각입니다. 지금 영웅 육성 영웅 없는 것들이 이제 한 이제 한 6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. 스킬 쓸 게 없어요. 풀려야 되는데 침묵이라서 자 일단 이거 쓰고요. 턴감을 또 쓸 것 같은데 자 1턴 또 갈 것 같은데요. 자 일단 평타 한번 쳤고 다행히 스킬을 일단 누르긴 했네요. 다행이고 다음 턴째에는 침묵이 풀려가지고 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불쇠 꺼졌네. 야 이거 위기를 맞습니다. 야 이거 뭐 여기서 위기를 맞네. 큰일 났네. 일단 이거 걸고 불쇠 쓰고 엘리샤 각성기도 키고 뭐 기타 여러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상대 스킬 왜 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운이 더러웠네요. 역시 운이 좋아야 돼 뭐든지. 풀렸네. 가자. 자 이제는 쿨증만 계속 쓸게요. 쿨증만 계속 쓸게. 근데 레이첼이 안 풀려가지고 딜이 안 들어가는데 이러면 쓰나 마나기 때문에 일단 각성기 한번 키고 평타로 시간 벌고 불쇠 쓰고 체인 스킬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체인 각성 스킬 써봤자 지금 뭐 딜도 안 들어가고 불쇠를 키고 아예 각성 이거 흑기 야행을 말고 다른 걸 쓰는 게 풀리고 쓰는 게 오히려 더 쓸 것 같긴 한데 풀려서 불쇠.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지. 갑니다 이제. 자 가요. 좋아. 자 지금부터는 이제 쿨증을 계속해서 쓸게요. 너무 배짱 부렸나?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나 봅니다. 12시 전에 이거 올려야 되는데
방송도 여러분들 좀 많이 놀러 와주세요. 우리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우리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방송 오시면 또 저랑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고, 또 여러 가지 또 결투장도 뭐 덱 상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 될 겁니다. 오시면은 그걸 또 이제 유튜브로 또 이제 업로드도 하고, 유튜브에 업로드도 하고 하니까. 자, 일단 각성기로 한번 버텼기 때문에 일단 죽질 않았고. 자, 풀 좀 써야 돼요. 오, 뭔가 느낌 안 좋습니다. 그래요. 여기서 뭐, 씨, 뭐 또, 상대 스킬 쓰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. 턴이 진짜 잘 가네. 예전에 1턴에서 이게 안 갔는데, 이젠 턴이 잘 갑니다. 안전하게 할게요, 안전하게.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속도는 확실히 더 느리게, 더 늦게 되겠다, 이거. 이런 식으로 쿨 중 우선으로 해가지고. 근데 지금 세인 각성기도 이제 꺼질라 그래서. 야, 이러면은 각성기를 빨리 키는 것도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. 근데 초반에 좀 말린 게 좀 커서. 오늘은 방송을 쉬어서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또 찍는데요. 이러면 좀 힘들지. 확실히 방송을 같이 해가지고 찍어요. 찍는 게 편합니다. 그렇지. 이렇게 하면은 턴은 안 가지. 그렇지. 이게 좋아. 이게 좋아요. 이게 상대가 반격을 해줘야 돼. 또 절반 정도. 자, 세인 데미지 입기 시작합니다. 안 좋은데요. 쉐이는 흡혈이 없기 때문에. 큰일 났네. 자, 풀렸구요. 여기서는 이제 추뎀만 믿어야 돼요. 추뎀이 안 터지면은,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날 세겠다, 이거. 그렇지, 추뎀 뜨면은, 좋아요. 추뎀 뜨면 좋아. 근데 엘리샤 죽으면 안 되는데. 난리 났네, 애들. 요거 쓰고, 요거 쓰고, 이렇게 합시다. 이거 쓰고 가도 되겠죠? 너무 쿨증 쓰는 건 이제 과민 반응인 것 같은데요. 이제는 세인 스킬 위주로. 추뎀아 게이득. 추뎀 터지면은 좋아요. 빨라. 그치. 좋아 좋아. 일단 5턴이긴 한데 턴이 가면 확실히 좀 아플 것 같은데. 아플 것 같긴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. 반격을 진짜 안하네. 진짜 안하네. 확 낮췄네. 이걸 이제 스페셜 영웅 없이 깨는 분들을 조금 그런 분들을 없애고자 이렇게 좀 배치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에반 한 마리 놓고 막 이런 것들 방지해야 되니까. 추뎀이 왜 이렇게 잘 터지지? 뭐지? 자, 이러면은 추뎀만 터지면은 지금 뭐 한 6번? 6번이면 됩니다. 안 터지면은 뭐 많이 때려야, 한 10번 이상 때려야 되고. 이제 불쇠도 좀 꼼꼼하게 좀 넣어줘야 되고. 자, 이거 쓰고 가자. 야, 추뎀 미쳤는데요? 확률? 무빙 불쌍한가, 이거? 지금 깨라 이건데요, 보니까. 불쇠. 자, 풀 좀 쓰고, 세인 스킬. 반격 좀 해라, 반격 좀. 그렇지. 그래도 약하네요. 턴이 갔는데도 용이 약하네. 용이 센 편이 아니네. 약해 약합니다. 이거 뭐 추뎀 확정이냐 이거? 뭐지? 상당히 신기하네.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나요?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실제로는 좀 혼자 하고 있는 거지만. 좋아요. 얼마 안 남았으면 2천만 정도? 딱 2천만 정도 남았네. 추뎀 터지고 4번.
여러분들은 삑사리 내지 마세요. 저처럼 됩니다. 야, 이게 안 터지네. 원래 안 터지는 게 좀 확률이 더 큰데. 아까 계속 터져가지고 놀랬네. 불 쓰고. 간격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. 속공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. 그렇지. 말하면 뭐 다 되지. 그렇지. 주댐. 말하면 다 됩니다. 롱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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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별강신. 야, 합성될론지 뭐야 이거. 개극혐이네. 와, 씨. 뭐 우리들이야 뭐 만렙이잖아요. 어, 의미는 없지. 합성 확률도 약간 좀 주작이 있는지 요즘에 핵명단도 잘 안 나옵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만 안 나오는 건가? 안 나오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어, 잘 안 나오더라고. 어, 불쇠 넣어주고. 자, 투뎀 터지면 두 방, 안 터지면은 뭐 여러 방. 6턴 11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아, 추대면 안 터져요. 다시 두대. 자, 혈광시 한번 쏘아내주고. 아, 확실히 너무 오래 걸려서. 아, 진짜 이거 좀 개편 좀 하지 좀. 그렇지. 그냥 터지고. 자, 이제는 추뎀 안 터져도 한 방입니다. 안 터져도 한 방이야, 이제. 가자. 롱롱. 그렇지, 평타로 마무리하네. 아, 힘들었습니다. 자, 보상이 좋은 걸 줘야 되는데, 시간은 약 한 12분 정도 걸렸고요. 좀 빅사리가 많이 났네요. 자, 보상! 이야! 플라즈마 범퍼 관통 효과! 자, 세 번째 옵션이! 이야, 이거 몇 년 만에 떴습니까? 저 세 번째 옵션, 니아 거긴 한데, 일단은 이득으로 봅니다. 수고했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! 오!